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럼 약속은 어떻게 들려요? 진심으로 한 약속이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. 말하는 당시의 진심이면 그게 진실로 들리는 거죠. 영원히 사랑할게요. 뭐 그런 말도 진실로 들리겠네요. 근데 그런 건 변수가 너무 커서 별로예요. 의뢰인한테는 약속이나 다짐 같은 건 너무 믿지 말고 확실한 답을 받아내라고 하거든요. 확실한 답은 뭐 어떤? 뭐,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너다. 뭐 이런 식의 답이 제일 깔끔하고 정확하죠.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 씨예요. 그날 내 마음 전할게.